D&D? 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지입니다. 아, 이 뭐냐, 또 제가 또 되게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제 출장을 나와 있는데 미국 시간으로 새벽 5시 또 새벽 5시에 제가 이제 곧 한국으로 가는데 지민 생일에 맞춰서 이 생일 축하를 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여기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도 일어난 지 10분밖에 안 돼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지민이의 생일 축하 제가 제일 먼저 해야죠. 또 제가 아니면 또 누가 하겠습니까? 아, 우리 지민이 너무 생일 축하하고 또 지민이도 저와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생일 축하를 이렇게 저희가 해줬다는 걸 알면 너무 기뻐할 거예요. 지민아, 보고 있니? 물론 못 보고 있겠지. 너가 어떻게 볼수 있겠니? 졸려서 텐션도 안 나오네, 이거. 야, 우리 지민이 생일 축하하고, 보자. 해피 버스데이 노래를 같이 부를까요? 잠깐만. 보자. 지민이가 지금 생일 축하를 또 지민이 생일 라이브를 본인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 빵빠레 같은 거 있나요? 이거 뭐지? 이거 뻥 터뜨리는 거? 아, 그런 거 없구나. 그러면 초 같은 거 있나요? 초가 뭐야? 꽂기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다 둘게요. 여러분 5, 6, 7, 8 하면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겁니다. 모니터가 조금 늦네. 자, 5, 6, 7, 8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민이 생일 축하합니다. 지민아, 생일 너무 축하하고, 너 평소 너 생일 때뭐 했니? 내가 그거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 지민이가 평소 생일 때뭐 했나요? 라이브로. 너 소통만 했나? 얘는 콘텐츠가 부족해서 큰일이다. 어떡하지? 지민아, 생일 때는 말이야, 어? 이 생일에는 좀 게임도 해주고, 내 생일 때뭐 했지?
이게 우리 아미 여러분들하고 같이 게임하는 방도 만들어서 게임도 좀 같이 하고, 아니면 좀, 그래, 너도 뭐 잘했었겠지. 우리 지민이가, 네, 그럼 지민이 대신 제가 지민이 근황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민이는요, 보자. 지금 잘 시간이고요. 사실 아직까지 잘 시간은 아니에요. 한국 시간은 지금 9시 뭐한 20, 30분 정도 됐을 텐데, 그때쯤이면 보통 점호를 진행하고, 예, 네, 그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봤어요. 얼마 전에 봤는데 애가 통통하더라고. 그냥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뭘 깜짝아. 그리고 지민이 근황이 살좀 쪘고, 군대에서 일 열심히 하고 있고, 저한테 뭐몇달 전까지만 해도 서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짬이 차가지고 전화 잘안 해. 맨날 나한테, 진영, 우리 멋있는 진영, 부럽다, 우리 지혜, 부럽다. 이러면 옆에서 또 정국이가, 쨔, 쨔, 뭐한대, 쨔. 이러고 있고, 네. 그리고 우리 지민이가 또, 지민이랑 얼마 전에 같이 게임도 했었고요. 지민이의 근황을 모르네, 내가. 지민, 뭐하지? 야, 지민, 어쨌든, 해피 버스데이, 브로. 해피 버스데이, 브로. 생일 축하한다. 내가 너 지금 이제 3일이나 먼저 생일 축하해서 너는 나한테 이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또 우리 지민이 또이 생일 파티 못한다고 내가 먼저 이렇게 축하도 해주고, 우리 지민이 올해 생일 위버스 라이브 내가 대신 해줬다. 입금해. 형 계좌가 뭐냐면 그리고 이 지민이 생일 파티에 북한대니까 뭐랄까 할게 별로 없네. 뭐 어쨌든 여기 생일 파티니까 지민이 얘기를 좀더 해보죠. 지민, 원래 우리가 이렇게 어색했었니, 지민아? 미안하다. 그러면 뭐 지민이 얘기는 뭐다 됐으니까, 예, 제 얘기 조금 하자면, 뭐 일하러 지금 출장 와 있고요. 그리고 보자. 그 얘기도 좀 해야겠네. 최근에 우리 야미 여러분들이 투표해주신 그게 있어요. 근데 이 결과는 대충 나왔는데 이 보니까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시즌별로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지금 영업을 안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해가지고 예, 제 마음대로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아미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았으니 좀 그런 위주로 제가 잘 한번 선택과 컨택을 열심히, 물론 제 선택은 아니죠. 그쪽에서 이 저희 선택을 받아들여 주셔야 되기 때문에 컨택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의 결과는 또뭐 이렇게가 있지만 뭐 아쉽게도 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뭐 그렇게 살고 있고, 뭐야 지금 82만 분이나 나의 이 초라한 모습을 보고 계시다니 참 민망해서 나는 살 수가 없다.
뭐야, 이 눈을 깜빡하고 뜨면 84만 분으로 바뀌어 있잖아. 그러면은 뭐 정국이도 또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요.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정국아 너도 이거 해라. Happy birthday, bro. 생일 축하한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뭐냐 J-Hope, J-Hope이 곧이 자리로 돌아오는데 우리 J-Hope. 우리 제이홉 그 뭐냐 그래 그 잘하고 우리 너가 나보다 잘하겠지 제이홉 잘하고 그래 이제 89만 분딱아 100만 분 들어오시면은 뭐 얘기 주제를 한번 뭐 딴 걸로 한번 자 우리 제이홉이랑 생일도 다 얘기했고 자 우리 지민이 얘기도 다 했고 아 제가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신이 좀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이 미국 시간으로 제가 11시 반 12시 이때 잠든 것 같은데 4시간 반 정도 자고 일어나가지고 뭐 잠 자가지고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예뭐 그랬습니다 매번 라이브 때마다 눈을 못 뜨는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 한 거는 어쨌든 저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뭐좀 한국 분들이 보시기 편한 시간대에 진행을 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뭐 95만 분이잖아. 이거 이러다 또 100만 분 보신 거 아니야? 아, 또 내가 또 뭐랄까 살짝 슈퍼스타이 된 기분인 걸. 아, 좀 살짝만 거만해져도 될까? 또, 아, 이런 게 슈퍼스타지. 또 어떤 게 슈퍼스타겠어. 아, 참, 나도 슈퍼스타로 이렇게 하려고 한건 아닌데. 아, 참. 물 한잔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와 지금 99만 분이 저를 이렇게 비몽사몽한 저를 보고 계시는데. 네, 지금 미국 시간이 새벽 자, 아이고 네, 지금 새벽 5시 34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석진이는 슬슬 들어가 봐야 될 시간이라 100만 분이 오셨네 네, 100만 분이 보시니까 석진이는 슬슬 이 지민이의 생일 축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분이 제 얼굴 지켜보셨으면 됐죠 우리 지민이 너무 생일 축하했고 우리 지민이 잘해 우리 지민이 생일 축하한다 자 그러면 지민이 생일 축하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자 돌아온 슈퍼챔시 자 돌아온 슈퍼챔시 2가 또 돌아왔습니다 지민이의 생일은 사실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지민 생일 뭐 중요한가? 뭐 슈퍼챔피 투어 그거 얘기하러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저의 슈퍼챔피 사실 투가 아니죠. 사실 슈퍼챔피 투가 아니고 뭐 슈퍼챔피의 2절을 갖다 붙인 그런 건데요. 아 이게 최근에 아쉽게도 한번 공개가 됐더라고. 이야 이게 원래 그 처음 슈퍼챔피 공개한 것처럼 이렇게 오늘 브이앱 하면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아쉽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기획한 게 있었는데 조금 뭐이 기대감이 떨어졌겠지만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셨겠어요 많은 분들은 이걸로 또 처음 보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슈퍼 참치 2절 또 중요한 게 있다면 중요한 게 있다면 제가
최근에 참치를 잡았어요, 또. 제가 최근에 참치를 잡았는데, 얘가 진짜 막, 나를 부르는 게 느껴지더라고. 진짜 미국에서 불과 이틀 전이죠. 예, 불과 이틀 전에, 또 슈퍼 참치의 대박을 기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박을 기원하진 않는데, 슈퍼 참치의 소박 정도를 기원하기 위해, 참치한테 좀 응원 좀 달라 하려고 최근에 낚시를 다녀왔는데, 제가 사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정도면, 자, 제가 진짜, 아, 이게 진짜, 합성 아닙니다. 근데로 진짜, 이 사진을 받아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 사진을 합성이라 했는데, 진짜 합성 아니고, 저 진짜 이만한 친구 잡았어요. 예. 네, 이만한 친구 잡아가지고, 나오나? 나오겠지? 예. 네, 이만한 친구를 잡았어요. 이 친구 크기가 110cm? 예, 네, 그 정도 된것 같고, 그리고 네, 좋은 슈퍼 참치, 진짜로 슈퍼 참치한테 기운을 좀 받았죠. 네, 그래서 우리 또 슈퍼 참치. 네. 아, 근데 이게 진짜 합성 아니에요. 이게 합성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까 봐 제가 그 찍는 과정을 담은 찍은 과정이 또 이렇게 누군가 옆에서 비디오로 그 핸드폰으로 찍어주셨어요. 핸드폰으로 찍어주셔가지고, 제가 때 되면은 또 이것도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따만한 110cm? 120cm? 160cm? 180cm? 예, 뭐 그만한 크기로 잡았다. 예. 그런 참치를 잡아서 기운을 좀 갖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사실 2절 다 들어보셨잖아요. 2절 다 들어보셨는데 또 놀라운 게 있어요.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아 보자. 네, 또 놀라운 게 뭐냐면 뭐야 이거 어떻게 내려? 아이 내 라이브를 꺼버렸네.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자, 여러분들을 위한 네, 스페셜 비디오를 또 제가 찍었는데, 이 친구는 아마 한국 시간으로 밤 12시? 오후 1시? 네,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니까, 제가 지금 한국이 9시 반이니까, 15시간 뒤, 네, 그쯤, 15시간 뒤 맞나? 어쨌든 뭐, 그쯤에 공개될 친구고요. 음원도 내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 아니, 새벽이래. 오후 1시에 나갈 겁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계셨으니까 또 미리 이렇게 보시면 좋잖아요. 재밌잖아요. 사실 유튜브랑 뭐 이런, 저는 신경 안 쓰거든요. 조회수랑 뭐랑 뭐 이게 그런 거 별로 저는 생각 안 해서, 예. 이것도 좀 재밌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이렇게 어디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처음에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막 사람 아니 아 진짜 제가 이 뭐랄까 굉장히 물론 너무 감사하고 좋고 그런 거지만 부끄러웠던 게제 성적 중에 슈퍼 참치가 제일 좋은 느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아 맞다, 그 전에 아이고, 또 슈퍼참치 케이크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참치 모자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 이거 하고. 좀, 슈퍼참치답게 좀 이상한 느낌으로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어디 알려지지 않고 저희만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또뭐 저는 크게 신경 쓰는 부분이 아니긴 한데 누군가는 또 요것에 대해 되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부분인 점이 뭐냐면 그 처음에 제가 음원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음원을 바꿔야 되는데 그 음원이 교체가 가능한 곳이 있고 그리고 뭐 교체가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쿨하게 그냥 아, 다 삭제해 주세요. 다 삭제해 주시고 이걸로 이제 0부터 다시 시작하죠. 이랬는데 아, 근데 이게 그 뭐냐 들은 횟수가 나온 데도 있고 뭐 그렇다 그래서 뭐 그냥 삭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그 누군가는 이게 삭제되면은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원은 교체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뭐 음원은 그래서 교체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 교체가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또 삭제를 하고 다시 새 음원으로 바꾸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스페셜 비디오도 뭐냐 스페셜 비디오인데요. 뮤비 비슷한 거예요. 뮤비 비슷한 거라. 하지만 스페셜 비디오입니다. 왜냐? 뮤비라고 말하기 좀 그래요. 네,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뮤비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예, 뮤비까지는 아니고 뮤비지만 네, 뮤비라고 부르기 좀 그렇기 때문에 스페셜 비디오입니다. 자, 그러면 뭐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저는 좀잘 보여요.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거기서는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만 좀 이렇게 좋은 퀄리티에서 볼 테, 아, 얘 나오려면 아직 뭐열몇 시간 남았으니까 저만 먼저 좋은 퀄리티로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안 보여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소리 없어. 자, 여러분 갑니다. 나오나요? 나와요? 자, 갑니다. 다 보여드릴 생각이었는데 보여드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 가만 뭐 사실 저는 얘가 잘안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이 유튜브 조회수도 좀 나오면 좋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여드리는 이그 순간에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절반 이상은 보여드렸으니까 나머지는 공개되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또 이렇게 하면은 이 화질 안 좋은 걸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막 잘로 나가고 하면은 좀뭐 여러분들이 눈이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한 절반 정도 보여드렸으니 나머지는 유튜브에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자. 얘 언제 찍었더라? 한 처음에는 이 2절 음원만 공개를 할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하면은 그 원래 있던 뭐 안무 영상 같은 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러면 그냥 2절에 비디오까지 찍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나중에 회사에 얘기를 해서 찍죠. 이거는 찍어야 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뒤늦게 찍었습니다. 아마 한 3주 전? 한달 전? 두달 전? 한달 전? 네, 한달 전에 찍은 것 같고요. 그래서 편집이랑 한달 전에 이거를 찍어가지고 좀 언제 될지 시기를 좀 제가 조절을 했고요. 마침 그 비슷한 때에 두 가지 이슈가 있더라고요. 지민이 생일, 제이홉 저녁. 그래서 아, 제이홉 저녁에 하면 진짜 안될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지민이 생일 좀 이용했습니다. 지민아, 미안해. 뭐, 근데, 어떡할 건데? 뭐, 너가 나와서 나 때릴 거야? 아니잖아! 뭐, 어떡해, 미안해! 그래, 지민아, 고맙다! 저번에 내 생일 때도 이랬어. 뭐, 생일 별거냐? 너의 생일 파티는 내가 3일 뒤에 잘 치러줄게. 물론, 나 혼자서 너의 생일 파티 내가 초도 꼽고 열심히 해줄 테니까 고맙다! 네. 그렇게 했고 또이 에피소드를 보자. 예, 제가 6월달에 이 친구를 녹음을 다시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 4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제가 목소리가 너무 달라서 음원이 아니 그냥 뭐랄까. 진이 부른 거, 김석진이 부른 거, 이렇게 피처링한 거 마냥 너무 달라가지고, 음원을 다시 불렀어요, 또. 한 8월 달인가? 네, 그때 재녹음을 했고요. 7월인가 8월인가 뭐 그때쯤 재녹음을 다시 했고, 또, 이 음원엔 또 믹스랑 마스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느라 시간도 걸리고 이래가지고, 조금 늦게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도, 네.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근데 뭐 널리 퍼뜨리지 말고 저번처럼 좀 이상한 느낌으로 찍었으니까 네, 그렇게 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도 목소리가 좀 달라요. 1절하고 2절하고 목소리가 달라서 예, 은투자 접니다. 목소리가 꽤 많이 달라졌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13시간, 물론 더 기다리고 싶으시진 않으시겠지만, 13시간 한번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니터 어떻게 보니? 자, 이거. 뭐야. 조용히 해. 으차. 이렇게 했으니까 뭐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저의 이 본업 예, 지금 이 모자 쓰면서 말씀드리긴 좀 그럴 것 같고요. 예, 아마 좀 빠른 시일 내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빠른 시일 내로 이렇게 네, 할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새벽 새벽이 아니지. 아, 전 새벽이에요. 5시 반이고요. 그 얘기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뭐였지? 아 오후 한국 기준으로 한국 타임 기준입니다. 제가 또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 기준으로 오후 1시, 오후 1시에 제 슈퍼챔치 음원과 이 비디오가 나가는데요. 여러분들만 보세요. 네, 널리 알리지 말고요. 물론 챌린지 이런 거 없습니다. 부끄럽거든요. 네, 저 당당해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챌린지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막 이상한 챌린지 같은 거 만들어서 막 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그냥 보고 야 저놈 저것도 웃긴 거 했네라고 그냥 그 정도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솔직히 말해서 저도 영상 보는데 부끄러웠어요. 왜 저랬을까? 그렇기 때문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석진이는 이제 또 졸려요. 자러 가봐야 되기 때문에 예,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그리고 지민이 생일 축하한다. 지민아 슈퍼챔 차는데 네 생일 이용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잉. 네. 우리 지민이 너무너무 생일 축하하고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그러면 저는 진짜 자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빠이빠이.